그럼 세 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. 가끔 이제 남편이 제가 음악 좋아하는 거 아니까 클럽 가자고. 와, 클럽.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스피커 앞에 항상 이렇게 서서 애기 옆에는 잘 못 늘어요. 근데 그냥 옆에서 항상 지켜주죠, 저를. 멋지다. 멋있다. 그런 그 광란의 댄스를 오늘 스트레스 해소기. 아, 그러지 마.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난 진짜 싫어. 네네네네. 아니야, 미치겠다. SES하고 핑클이 합치한 모습을 어디서 보겠어요? 그러니까요. 또 우리 서초동 사모님께서는 또 마이크를 잡으신 안 놓으신다고. 자, 갑시다! 확인해! 네. 네. 감싸고 술에 취해 또네. 이거 쉬우니까 다 나가네요. 네, 이게 있어. 이 노래할 때 이걸 써야 돼요, 다 같이. 네. 나는 네. 오늘 결론을 내렸어요. 다시는 아줌마들하고 바꿔. 스트레스 해소.